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크 점검차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을 가볼까 합니다. 할리데이비슨을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점검을 받고 싶어서인데, 첫 번째는 엔진에서 미세하게 철판이 떨리는 소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치의 악력이 너무 강해서 약간 그거를 정비를 받고 싶어서 대전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있고, 안개가 끼다 보면은 이른 아침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달리는 도중에 굉장히 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열선 장비를 착용할까 하다가 조금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서 오늘 착용을 안 하고 그냥 점퍼에 그냥 얇은 장갑을 하나 끼고 달리고 있는데, 약간 달리다 보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헬멧도 하프페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람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그렇게 배기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즐겁게 라이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처럼 대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개가 더 심해졌는데, 실드도 습기가 차서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었고, 또 영상을 찍는 액션캠에도 물기가 묻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운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계룡 부근에 거의 올 때쯤에는 하늘에 해가 반짝 뜨는 게 금세 또 습기가 말라버려서 또 상쾌하게 라이딩 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사시는 할리데이비슨 라이더 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터널일 것 같아요. 계룡 1터널, 2터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굉장히 긴 터널인데, 이 터널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이 있는 유성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터널을 지날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설레고 그렇게 반갑습니다. 자, 왼쪽에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이 보이네요. 여기에서는 바로 저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현충원 쪽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대전점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대전점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실 쪽으로 우회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접수를 받는 곳도 있고 정비를 하시는 그런 정비 창고도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을 정말 또 오랜만에 타기 때문에 대전점에 온 게 정말 또 즐겁고 좋습니다. 바이크 테스트를 하시러 지금 미케닉 분이 타고 나가셨고요.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가장 보고 싶은 바이크를 만나기 위해서 2층 매장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모델은 팬 아메리칸이라는 모델이거든요. 1250cc에 에볼루션 맥스라는 V트윈 순행식 엔진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굉장한 성능이 있다고 저는 외관에서부터 느꼈습니다. 흔히 투어러 바이크 하면은 우리들은 그 BMW GS 시리즈를 많이 논하잖아요. 근데 저는 GS 시리즈를 볼 때 좀 디자인 코드가 저랑 맞지 않았던 거는, 앞에가 너무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생기고 뒤로 갈수록 좀 약간 뚱뚱한 구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에 비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앞에도 우람하고 뒤에도 우람해서, 아, 박스 3개를 걸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정말 디자인적으로나 첨단의 기술들이 녹아있는 이 모델을 보면서, 아, 할리데이비슨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거를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통성은 간직하되 이 첨단의 기술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인데, 할리 데이비슨도 이번에 스포스터 S 모델에 보면 좌우측에 그런 어떤 스위치들 볼 때 그 기존의 스위치들과 많이 다른 팬 아메리칸에서 볼 수 있는 스위치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아, 이제 할리 데이비슨도 굉장히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스위치들을 사용하겠구나, 그거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점검을 마치고 이제 복귀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했던 거, 프라이머리 아니면 엔진 쪽에서 나오는 소음, 그리고 또 클러치가 너무 빡빡한 거 두 가지였는데, 스포스터 같은 경우는 캠체인의 방식이 아니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격에 의한 그런 소음으로 그렇게 판명이 나서 뭐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크러치 같은 경우는 너무 빡빡했었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 쪽에서 무상으로 클러치를 윤활을 한번 해주셨어요. 윤활 작업이 끝나고 클러치를 한번 잡아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제가 전에 타던 트라이언프처럼 너무 가벼운 클러치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클러치 윤활 작업 같은 경우는 케이블 방식의 클러치를 사용하는 바이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유압 방식의 클러치에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내 바이크가 어떤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는지 알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서 정비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영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클러치가 뻑뻑할 때 클러치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절 시 클러치 레버를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 또는 와이어에서 돌리는 방식으로 클러치의 유격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문 미케닉의 어떤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와이어를 조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 클러치판이 지속적으로 달게 돼서 나중에 주행 중에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케이블식 클러치를 사용하시는 라이더 분께서 내 클러치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실 때 조절 시 클러치 레버 또는 와이어를 조절을 통한 유격 조정, 그 다음에 이지 클러치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하기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은 클러치의 윤활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확실한 어떤 클러치의 그런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걸 하시고 나서도 만약에 안 된다 했을 때 그 후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장치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클러치 윤활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즐겁게 대전점에서 클러치 윤활 작업을 서비스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짧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클러치가 빡빡할 때 첫 번째로 윤활 작업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삼합동 불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